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윙키즈 감독 강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도겸수 씨. 네, 안녕하세요. 영화 스윙키즈에서 로기수 역을 맡은 도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배수 씨. 네, 안녕하세요. 스윙키즈에서 양판의 역을 맡은 박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장수 씨. 네, 반갑습니다. 강병산 역할 맡은 오장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야, 우리 도경수 씨는 진짜 최근에 친구와 함께 시리즈부터 그리고 드라마 100일의 남군님까지 말 그대로 대세인 뭐 도경수의 해로 만들고 계시는데 스윙키즈로 관객분들을 만나게 된 소감 어떻습니까? 일단 너무나도 좋은 결과에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또 스윙키즈로 제가 관객 여러분들을 뵐 수 있는 거에 너무 기뻐요. 또 여태까지 좀 보여드리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너무 설레고 지금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도 영화를 보는 생각에 설레하고 있어요. 네네. 저도. 네. 도겸수 같은 경우에 옆에다 놓고 상처나게 좀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진짜 별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미팅을 하는 자리에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경수가 앉아있었는데 네?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씩 웃었어요. 그냥 로기수가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 이미 네, 이미 그래서 그 외의 것들은 정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미 주인이 와있는데 무슨 뭐 다른 생각이 필요하겠냐 싶었고요. 그 확신은 이제 촬영을 하면서 후반 작업이 이제 거의 끝났는데 이제 완본의 영화를 보면서 이제 그 확신이 더 들게 됐죠. 이미 뭐 촬영 딱 하시면서 확신이 드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심지어 매 컷마다 그냥 로기수가 앞에서 놀고 있는데 제가 별로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 정도로. 자, 로기수 씨. 이미 로기수 씨가 돼서 첫 만남에 강력하게 감독님 느끼셨는데 네.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도경수 씨는 이 작품을 통해서 굉장한 도전과 그리고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했어요. 네네. 여러 가지 면에서 상발에 체중 감량에 북한발 연기 이 모든 게 도전이었는데 어떠셨나요? 일단 삭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캐릭터에 필요한 거였어서 제가 그냥 삭발을 당연히 한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탭댄스를 준비를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가수로서 춤을 추고 있는 거와는 너무 다른 춤이어서 진짜 준비를 많이 했는데 힘든 점도 있었지만 근데 탭댄스라는 춤이 진짜 너무 재밌더라고요. 매력있지. 하나의 악기를 배우는 것처럼. 그래서 촬영하면서도 뭐 힘든 점도 모르고 너무 즐기면서 탭댄스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말. 북한말을 이제 처음에는 너무 낯설었어요. 왜냐면 평소에 이렇게 많이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서 낯설기도 했는데 근데 북한어 선생님이 또 따로 계셨었어요. 그래서 너무 잘 알려주시고 포인트도 잘 뽑아주시고 그래가지고 너무 편하게 점점 촬영하면서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로기수가 들었네요. 아, 대단합니다 진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평소에 무대에서 보여줬던 퍼포먼스와는 또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아예 새로 시작을 했을 텐데 그런데도 굉장히 즐거웠다, 연주를 하는 느낌이었다라고 표현을 해줬어요. 이 영화 속의 퍼포먼스, 아까 이제 영상으로 봤지만 사실 아까 영상을 보니까 자다가도 눈 뜨면 출 수 있을 것처럼 탑댄스와 하나가 되는 도경수 씨 모습을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사실 여기 오늘 이 자리에 탑 플로어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좀 탑 슈즈도 신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하지만 진짜 실력은 이럴 때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이곳까지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기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도경수 씨, 짧게 어떻게 제가 좀 즉석에서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해주실 줄 알고 조명을 맞춰놨어요. 여기에 맞춰놨어요, 여기에. 네. 자, 마이크를 거기. 자, 도경수 씨의 짧은 탑댄스를 한번 직접 여러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벌써 시작된 겁니까? 브라보! 도경수가 사람 미치게 하는구만. 정말 대단하네요. 이렇게 그냥 즉석에서 부탁을 드렸는데 그냥 이 스텝이 지금 몸에 그냥 같이 있으신 거죠? 네, 이
탭댄스가 너무 재밌어서 촬영이 끝나고도 계속 이제 발을 구르는 습관이 들 정도로 아직도 막 계속 하고 있거든요. 혼자서. 그래서 네, 탭댄스 너무 재밌습니다.